1월 17일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입니다. 이 지동원의 아우크스부르크 도르트문트 이적 소식에 사자성어 권토중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썬덜랜드는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동원이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했다는 소식을 공개적으로 알렸는데요. 이 아우크스부르크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 썬덜랜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던 지동원은 지난 시즌 아우크스부르크에서 17경기에서 5골을 터뜨리며 임대 신화를 썼습니다. 이 분데스리가와 좋은 궁합을 보이며 아우크스부르크의 구자철과 함께 잔류 전도사로 이름을 날렸던 지동원. 그를 탐내는 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. 이 폴란드 축구 선수죠.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대체 자리 찾는 도르트문트 역시 그에게 관심을 보였으며 결국 영입에 성공했습니다. 그렇다면 권토중래라는 사자성어가 화제가 된 이유는 뭘까요? 이 지동원의 이적 과정을 권토중래에 비유한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의 설명에 그 뜻을 궁금해하던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. 이 권토중래는 한번 싸움에 패했다가 다시 힘을 길러 쳐들어오는 일이라는 의미인데요. 결국 서희원은 이 썬덜랜드에서 재입지를 찾지 못한 지동원이 이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힘을 길러서 도르트문트에서 기량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사자성어를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레반도프스키를 떠나보낸 도르트문트의 위르겐 클롭 감독. 이 감독이 지동원을 제2의 레반도프스키로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